미모도 탑클래스인데 소유하고 있는 집도 탑클래스인 분입니다. 우리의 융프로 디테일. 턱받침 주위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여자 아이돌 4위는 소녀시대 유나님입니다. 데뷔 14년 차 장수 걸그룹 소녀시대. 이런 소녀시대엔 3대 부심이 있습니다. 태연 노래 부심, 서현 막내 부심, 그리고 유나 센터 부심인데요. 최정상 걸그룹 소녀시대에서 10년 넘게 센터를 유지한 유나님. 아이돌계에서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단한 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제 방은 여기. 유나님이 살고 있는 이곳. 강남구 엘 캐슬인데요. 융프로 디테님 아니랄까봐 리얼 캐슬에 살고 계셨네요. 성에 살고 있네. 아파트 이름에 걸맞게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주변에 공원이 많고 조용해 사생활 보호에 최고고요. 단지 내 녹지 공간이 많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사랑합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은 일명 학세권이기도 한데요. 유나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은 방마다 발코니가 있어 빛이 잘 들어오고 실용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한 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넓게 인테리어 되어 있어 7평수보다 더 커 보인다는 장점도 있네요. 집 좋다. 이렇게 좋은 조건 완벽히 갖춘 이 집의 가격 만만치 않겠죠? 만만치 않겠죠? 얼마일까? 유나님은 현재 집을 23억에 매입했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 25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니 어깨춤이 저절로 덩실덩실. 그런데 취미가 건물 세우기라는 유나님.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블로그로 건물 세우기. 네, 만우절은 지났다고요. 정보장님이 적다가 내려놨어요. 블로그인 걸 확인하고. 그런데 이번엔 진짜 레알 건물을 세웠다고요. 펜 다시 드셔야겠네요. 뭐야. 청담동 역세권에 위치한 이 빌딩. 우와. 100억짜리. 주변에 고급 상권들이 몰려있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 매매가는 무려 100억 원? 공이 저렇게 많아? 청담동에 100억짜리 건물을 단독 소유한 유나님. 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월 3천만 원인데요. 아파트 가격도 올랐는데 빌딩 임대료 수익까지 받는 건물주님. 현재 빌딩도 100억에서 20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120억이네요, 그럼. 아이고야. 잘 샀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유나님. 다음엔 또 어떤 걸로 놀라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기대해 주세요.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여자 아이돌 4위는 약 25억 2천만 원 집에 거주하는 소녀시대 유나님입니다. 지금 그 VCR 나가는 와중에도 박성모 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잘하는 친구라고. 유나 씨. 그리고 최소 20억이라는 얘기는 이제 더 올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유나 씨를 인정하신다면서요. 유나 씨가 구입한 저 청담동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저는 조금 소식을 늦게 듣고 이제 제가 사겠다고 갔더니 일단 인지도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렇겠습니까? 소녀시대한테 주고 싶었겠죠. 제가 인지도에서 밀리죠. 아니, 먼저 얘기했으니까 먼저 주는 거죠. 우리 박정모 선생님도 저 빌딩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아쉬워. 내가 티 보았을 때 느낌이구나. 그게 비교할 순 없고요. 그걸 비교할 순 없다. 선긋기.
아,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 열받아? 아니, 뭔가 이렇게 좋아서 살려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 자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방채도도 알아서, 뭐 알아서 오를 수 있는 지역. 근데 임대 수요가 그렇게 또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 네. 완벽하네요. 네. 완벽하네요. 정말. 아우, 어쨌든 오늘 녹화가 조금 저 대목에서 조금 기분이 언짢게. 그래도 끝나가는 마당이랑 다 있네. 시종 우리를 언짢게 하시더니 본인 언짢은 건 못 참으셔. 아, 제가 그 고통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